알았어. 달빛이 어서 오고. 여기 눈이 왜 빨갛냐면은 어제 타고 가다가 눈에 뭐가 확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여기서 너무 막 뭔가 벌레가 눈에서 터져서 그런가 봐. 벌레를 맞았는데 벌레가 눈 안에서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이 빨개요. 예, 이게 빨리 안 없어지네. 안약 같은 게 있으려나? 빨리 달리다가 이제 너무 어두울 때 그래가지고 재현이 어서 오고 재현이 어서 오고 그런 거 같아. 벌레 피는 아니고 그냥 눈에서 터져가지고 뭐 실핏줄 같은 게좀 터졌겠지요? 근데 눈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까만 그 빨갛네요. 눈이 진짜 아프다. 세아는 자. 피곤하겠지. 우리가 몇 시에 도착했냐면 우리가 저녁에 도착했어. 오면서 그냥 쉴거 쉬고 천천히 왔어. 너무 막혀가지고. 예, 너무 막혀가지고. 내가 근데 어제 놀러 가면서부터 내가 좀 약간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지금 몸에 지금 크나큰 문제가 있다. 몸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 몸에 크나큰 문제가 왔다. 어제 여행방송 출발하고 나서 양만장에서 포카리 500ml를 먹고 500ml 먹고 그 다음에 대관령 김치찌개 집 가서 김치찌개 하나 밥한 공기 그리고 어제 숙소 가서 뭐 먹었지? 숙소 가서 충분히 다 쓴 거잖아요. 족발 그리고 밀맥주 한 캔, 족발 밀맥주 한 캔, 그리고 막국수. 막국수 맞지? 그거 막국수라고 하는 거 맞지? 맞아요. 족발 밀맥주 한 캔, 막국수, 포카칩 그리고 육포, 그리고 왕뚜껑 한 개, 그리고 뭐 먹었지? 쇼다리. 물은 상관없어. 숙소 자기 전. 숙소, 일어나서. 오전 기상 후. 소머리 국밥. 이게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 오면서 또뭐 먹었냐면은, 오면서 우리가, 그래, 가다가 내가, 가다가 카페 들려서, 더덕 라떼, 먹고 가다가 또, 편의점 빌려서, 레몬 탄산 거 뭐라 그래? 레몬 탄산 에이드? 두 개. 350ml짜리 세 개에 3,000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저거를 2 플러스 1 같은 걸로. 두 개. 두개 먹고 그 다음에 카페 가는 길
복귀길, 복귀길 카페 들려서 뭐 먹었지? 아 그래 식혜, 식혜 500ml 어 플러스 구운 계란 2개 어 맞아 저거를 먹고 집 도착 후 맥도날드 뭐였지?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어, 세트 어. 어, 제로 콜라 그리고 프렌치프라이 그러고 나서 라면 너구리 완뽕 경이롭다 거기다가 경이롭다 스피드 스피드 먹었잖아요 거기다가 오징어 어, 마른 오징어 한 마리 에다가 마요네즈 와 미친 거 같아 나 왜 이렇게 처먹지? 와 나 미친 거 같다 지금 다 고프시죠? 어 지금 엄청 배불러 그럼 됐어 와. 미친놈이네. 이거를 몇 시간 만에 먹은 거지? 내가 어제 아침이었지. 아, 금요일, 금요일. 와, 이걸 한 36시간 만에 이 정도 먹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잠깐만. 36시간 정도? 이 정도 먹은 거면은 뭐 그렇게 나쁘게 먹은 거 같진 않은데? 아니, 이게 36시간. 내가 어제 몇 시에 방송 켰어, 랄프야? 저녁이요? 아니, 양만장 도착한 시간 좀 알아봐봐. 몇 시였는지. 한 3시, 한 2, 3시면 되지 않았나요? 3시? 아니다, 양만장에서 문자를 보면 날 거야. 사람 새끼가 아니네. 너무 많이 먹었네. 어 그래 양만장에서 4시네 난 4시네 어 난 4시부터 와 많이 먹겠네 30시간 만에 네. 거기 시작부터 방금 마른 오징어까지 아까 마른 오징어 한 10시쯤에 먹었어 네 그러니까 30시간 만에 30시간 만에 이만큼 먹었네.
아니 근데 똥은 잘 쌈. 똥 잘 싸고 아픈 데 없고 컨디션 좋고. 한 5000 칼로리에서 약 한 9000 칼로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신듯이 먹었구나. 그 와중에 뭐 다르게 뭘 먹은 건 없어서. 체중 곱하기 30이니까 한 하루에 3,300 칼로리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그 이상을 먹었네. 그렇죠. 그게 딱 평균 권장 칼로리 두 배 정도를 먹어버렸네. 한 2,600에서 3,300 정도. 아 무지하게 먹었구나. 집 와가지고 미친 듯이 먹었네. 숙소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 숙소에서 족발 먹고 밀맥주에다가 막국수에다가 포카칩에다가 육포에다가 왕뚜껑 한 개에다가 저거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저 족발 먹고 저건 나중에 좀 계속 계속 먹었어. 조금 잠을 자서 먹었잖아. 미친놈이다. 자제하자. 오늘부터 조금 먹는 거 좀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뭐 배부르는 걸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네. 먹을 때 한 번에 많이 먹진 않는데 배부르는 걸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배고픈 걸 너무 빨리 느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배부르는 걸 못 느끼는 거지. 배부르는 건 뭐 조금 먹으면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는다. 밥 뭐 시킬까요 오늘? 아니 난 안 먹을 거야. 아 진짜 나 음식이 싫어 이제. 나 이제 음식 안 먹을 거임. 근데 그 1시간 반 뒤에 그 말이 번복될 것 같아. 아니 아니야. 너무 많이 채웠어.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와 봐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아이스크림 지금 가져와야 돼.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멋있네요. 더위 사냥. 건 뽑듯이 먹는 법 아시죠 이거? 알지. 누굴 하수로 보나 이거. 간 저 주지 마세요. 저는 따로 먹을 거니까. 미안한데 너 줄 생각 없거든? 예. 끊어졌다. 자, 너 먹어. 새하 줘볼게요. 아니 나 진짜 하수였네. 나 왜 이렇게 하수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래. 야 근데 전마 일 안 하냐? 예? 전마 이제 일 시작 안 하냐? 조만간 하다는데요? 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논 거 아니야? 일주일 되지 않았나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뭐지? 뭘 구한다 그러냐? 구인. 구인. 구인 구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 구인을 한다. 구인이 이제 사람을 구한다. 아니 그 아니야. 직원 구하시는 분 있나요? 구인 구직하시는 분. 예. 네. 직원 구하시는 분 있나요? 남자는 구인 안 함.
우리 주방에 갖다 놓으면 한 시간도 안 돼서 순화할 것 같다고? 아 진짜? 헐. 2021년 연령대별 평균 소득 및 소득 분포 물가 상승률 및 연봉 인상률을 생각하면 10% 정도 더 올리면 대충 우리 수준 아닐까? 뭔 말이야? 자료를 좀 똑바로 정리해라. 뭔 말이냐? 21년도 자료니까. 아, 존나 옛날 거네. 23년도 자료는 몰라도. 거기서 10% 정도를 올리면은 23년도 자료가 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개뻘 자료입니다. 아 근데 나 눈이 왜 이렇게 아프냐? 아 뭔가 눈이 아파. 여기서 벌레가 터졌단 말이야. 안약 좀 드릴까요? 안약을 좀 줘봐봐. 아 존나 아프다 눈이. 안약은 없고 인공눈물 좀 드릴까요? 눈이 아파. 왜 이런 거야? 아프죠. 그 약간 물리적 타격도 받았고. 벌레가 안에 터져가지고 엄청 쓰라리더라고. 계속 막 눈 부비면서 왔어. 그럼 약간 이물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렌즈 때문이라고. 아니야, 렌즈가 조그만해갖고 눈동자 정도만 딱 이렇게 해주는 거라서 눈동자 옆쪽이 팍 다쳤었어 어제. 흰자가 타격 맞았어. 나 좀 넣어줘봐봐. 나 지금 아이스크림 들고 있어가지고. 빨개요 진짜로. 눈 개빨가지 않냐? 나 내일 안과 갈까? 빗나갔어요. 아 어디다 뿌리는 거야? 이쪽 더 들어. 고개를 들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되게 시큼시큼하네. 이거 시원한 쿨링. 눈물액으로 흘러내리게 씻겨내세요. 한 통 다 쓰게.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캐티 언니님? 아, 나 오늘 갑자기 궁금한 사람이 생겼었어. 근황이. 옛날에 추억의 BJ 임지금이라고 알아? 갑자기 그분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불현듯 그분이 떠올랐어. 그분 요즘 근황 아시는 분. 유튜브도 안 하시는. 그지. 머릿속 내가 이 얘기하니까 맞아 그 사람 뭐 하지? 방송하시는데요? 아, 아직도 해? 아 맞아? 이틀 전에 방송하셨어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인도 머리가 뭐야? 이 머리가 인도 머리야? 왜 이게 인도 머리임? 아 진짜 왜 나한테 머리 가발이냐고. 왜 그러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고 머리를 내려도 가발이라 그러고
올려도 가발이라 그러고 머리를 짧게 하라 이 말인가? 머리 그렇게 이상해 오늘? 예, 근데 눈 좀 눈물 넣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이 자란 게 아니라 얹어놓은 느낌이 난다고요? 그거 되게 모욕적인데? 사퇴할게요. 아니 왜 저딴 얘기를 하면서 막 가발인가요? 뭐 왜 무슨 유치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되게 음흉해 보이면서 좀 약간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 알 수가 없네. 머리 스타일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할까요? 덧을 놓은 거예요. 형 긁으려고. 그냥 나 긁으려고? 예, 덧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웃고 있을 거야. 조병신 씨발년이네 저 개새끼 저거. 아 미친 새끼가 뭔 가발이래. 등신 같은 새끼가 대가리 털 갖다 씨발 다 부질러 버릴까 보다. 병신 같은 새끼가. 뭐 구두발로 대가리를 후려 차 버릴까 보다. 병신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씨발 쓸데없이 뭐 머리가 뭔 가발이니 지랄 떨고 있어. 등신 같은 새끼가. 8년 새끼 그냥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씨발 시청자 일다리 이 씨발 생체 뷰봇 거지 같은 새끼가 팬가입이 날 것이 씨발 와가지고 자꾸 가발 썼냐고 지랄병을 하고 똥구멍에다 쑤셔버릴까 보다 이거 더 이상한 개새끼가. 아 짜증나 씨발. 근데 풀린다 확실히 사람은. 봐봐 이게 BJ들이 욕을 먹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를 긁어 존나 기분 더럽고 짜증나는데 에?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그래도 안에 자꾸 맺혀있어 응어리가.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혹시 머리 가발이세요? 나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근데 나를 뭔가 긁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 솔직히 뭐 닮은 거 알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평소 하는 머리랑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냥 대충 머리를 만지고 왔어. 어. 그러면은 와가지고 막 가발이냐고 막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긁히는 거지. 짜증나가지고. 근데 이거를 내가 화를 표출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게 아 나중에 쌓인다니까 안에. 나중에 쌓여가지고 갑자기 방송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내가 막 분노하고 있는 모습 보면 성격이 좀 이상해 보이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거부감 느껴질 거야. 만약에 내가 이게 막 쌓여갖고 나중에 진짜 찐으로 개지랄을 해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공감이 안 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의 분노는 그때그때 풀어주는 나 같은 성격이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 정서적으로 내가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같아 멘탈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뭔가 열받거나 화나는 일 있으면은 그냥 체면을 지키려고 안에다가 묵혀놓는 사람들 있어. 그럼 그 안에 쌓여 분노가 증오가. 그럼 나중에 못 풀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오고 막 그래요. 저는 안 쌓고 바로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뭔가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러는 거 아닌가? 사회생활 안 해봐서 하는 말이지 그게 되냐라고 하는데 사회생활 한 거랑 사회생활 안 한 거랑 뭔 상관이야? 이 개새끼야? 어? 야 씨발아 사회생활 내가 안 해봤겠냐? 24살에 방송 시작하고 24살 전까지는 뭐 내가 그냥 온실 속 화초처럼 커온 줄 알아? 18살 때부터 알바를 했어. 나이 속이고 병신아 라이브 카페에서 21살이라고 나이 속이고 시급 1400원 받으면서 노예처럼 일해본 적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 새끼가 월급 그땐 뜯겨도 노동청에 신고도 못했어. 진짜 노예 그 잡채였어. 자영업자들이 그때는 완전 신 같은 존재들이어갖고 알바를 구해가지고 알바를 써도 알바 돈 떼먹고 그래도
그 정도로 의식 수준이 낮을 때였어. 신고도 안 되던 시절. 지금이야 뭐 이틀 삼이라고 추노하고 돈 달라고 막 카톡으로 돈 주세요 이 지랄하잖아. 근데 뭐 그때랑 지금의 돈의 가치가 좀 달라졌으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드디어 샀어. 컴퓨터 드디어 오늘 결제를 했고. 컴퓨터 그럼 언제 오냐? 되면은 다음 주 중 되겠지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컴퓨터가 완성이 될 거야. 600만원짜리 컴퓨터야 자그마치. 미친 그래픽카드만 300만원짜리 실화야. 컴퓨터가 오게 되고 나면은 어떤 모습이 있냐고 바탕화면 줘봐봐. 예. 거의 사냥 진짜 맛있다. 미쳤다. 나 목이 좋아진다. 어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말하면서 자꾸 막 목 삑사리 나고 막 말하면서 목이 아팠는데 와 이거 정말 물건이네. So I just picked up the new NZXT A-Shine Elites and I'll be saying goodbye to my Lianli O11 Dynamic which was such an amazing case but it's time to move on. Damn, this case looks at. 글카 어떻게 여기서 쓸 수가 있지? 글카 누워 있잖아요 지금. 아까 쪽을 보고 선다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게 그 공간이 돼? 네. Think of this case. 이 안에서 어떻게 공간이 돼? 응? I think it looks amazing, and honestly, these SL Infinity fans really make this case stand out even more. I love that mirrored look on the center of the fans. I think it looks absolute. 사진 보세요. 저 LED 선 되는 거야? 아 저 LED 선 안 돼요. 저 선정이 안 된 데서 뺐어요 저거. 에이 저거 좀 해주지. 예? 아니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건데? 얘요? 얘는 전문가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걔네들은 약간 조금 끝나는 전문가겠죠. 참 얘도 선 엄청 뽑아놨어요 이번에는. 여기 beautiful. 이게 연장선 개념이기 때문에 선이 엄청 길대요. 아, 꼬아놨잖아 이 선 저기다가. 사진 뭐 했어요? 아, 뒤에다 선 어떻게 했는지. This was such an amazing case, but it's time to move on. All right, guys. After 3 hours, 선 꼬인 게 어디 보여? Let's go ahead and power this on. 저기 안에 보이잖아요, 안에. 안에 말아놨잖아요, 연장선. This case 보이죠, looks absolutely 거예요. fire. What 말아놨잖아요. do you guys think of this case? I think it looks amazing. And honestly, these SL Infinity fans really 거임. make this case stand out even more. I love that mirrored look on the center of the fans. I think it looks absolutely beautiful. And this case was such a pleasure to work with. To be honest, for me, it was even easier to build versus the Lian Lees. And honestly, I think I did a really okay job with the cable management as well. 아니 뭘 말하는 거야? 뒤에 선 정리 잘 해놨네. 이렇게라도 해주면 좋잖아. 이쪽 공간이 열악해서 비추고 들인대요. 비추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기 귀찮아서겠지. 저기들은 돈 버는데 왜 귀찮아요? 이거 수리비래도 설치비도 따로 받는데. 참네. 아무튼 이 상태인데 선이 또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냐? 설마? 이 그래픽 카드랑 이렇게 저 메인보드 그 파워로 가는 선. 뭐 흰색으로 해줄 거예요.
흰색으로 해줄 거예요는 뭐야? 기본 소니 아마 흰색일 거예요. 글카 자체가 흰색. 아 그럼 이제 LED만 안 들어간다? Such a pleasure to work with. LED 안 들어가는 거 상당히 아쉽고요. Be honest for me, was he?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네. 그치, LED 넣었으면 좋겠지, 여러분들도. 자, 제가 매치사 드렸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해당 케이블의 연장 느낌의 방식이라 저런 케이스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려면 선정리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뒤쪽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저 사람들 저 영상 보여주고 이 사람은 개인 업자도 아니고 개인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나? 다른 업체에 문의할 걸 그랬나? 맞지? 아니야? 여기만큼 잘해주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최고라고? 카페에 추천받은 거지. 예. 그럼 뭐. 그래서 세운 건 어디 넣어? 사진 있어요,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아니 저거 하고 싶으면 그냥 컴퓨터 오면 제가 사서 해드릴게요. 너가 할 수 있다고? 웨모티어 저거 연장선인데 글카 저거 파워 좀 뽑은 다음에 리안이 거 사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픽 카드 세워진 게 안 나오는데 랄프야? 바탕화면에 있어요. 카카오톡 사진. 에? 아니 그래픽 카드 어떻게 세로로 쓴 게 안 나오잖아. 이게 그래픽 카드를 세운 거라고? 네, 쳤잖아요. 내 말은 이렇게 섰다고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쓴다는 얘기구나. 여기 바깥으로 저거 펜 오게. 이렇게 오게 했구나. 세우긴 세웠구나. 아, 난 그냥 세로로 쓰는 줄 알았어. 그러면 공간이 없고 저 가리죠. 저거. 그지? 이쁘긴 하다. 이쁘긴 해. 뭐 오면은 봐야지. 오면은 보는 걸로 하고. 매우 아쉽네. LED. 하다 잘못 만질 것 같아서 좀 불안하네요. 예? 당신이 잘못 만질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안 할게요. 저 사람들한테 맡겨서 해주느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영상 보여주면서. 영상은 진정한 보여줬죠. 보여줬는데 저 보여주면서 물어봤죠. 보여줘 이렇게 대답하는데 전문가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가 아니 왜 자신 없어 해. 아니 내가 컴퓨터 하는 그 다루는 사람이라면 아니 나는 이거요. 조금 작업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뭔가 믿음직하고 그런데. 하, 참. 확실하게 봐주더라고요. 뭐는 뭐 호환성이 안 좋아서 이 제품 말고 다른 건 당연히 좋고. 계속 얘기를 제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시간 더 나왔다니까. 근데 이렇게 온 거야. 선정리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뒤쪽 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판피시샵 구매 고객님들의 방송 채널 나오는데? 랄프야? 수피라는 BJ분의 그 저기도 있네. 댄디 몽키 보리예요. 오. 박나닝 뭐 배가 하시는 분들이구만. LED가 들어가려면은 반응 센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압을 더 땡겨와야 되고 할 게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문가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아, 저게 저 선에다 LED가 촥촥촥촥 이렇게 가는 게 저게 좀 어려운 작업인가 봐요. 조립해 보셨어요? 이게 진짜 과연 어려운 작업일까요? So I just picked up the new NZXT Asian leads. Damn, this case looks absolutely fire. What do you guys think of this case? I think it looks amazing. And honestly, these SL Infinity fans really make this case stand out even more. I love that mirrored look on the center of the fans. I think it looks absolutely beautiful. And this case was such a pleasure to work with. To be honest, for me, 선정리 존나 빡세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네. 공간이 없죠. 그런데 변경된 V2 모델에는 그리고 확실히 제가 직접 조립을 해보니까 이 스트리머 케이블이 전작에 비해서 외관과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카메라로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케이블 측면에도 LED가 점등되면서 튜닝 효과를 좀 더 높여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처럼 모든 리안리 제품들을 엘커넥트 3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말 세부적인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리안리 제품들도 커세어라든지 레이저 제품들과 같이 이 리안리만의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제품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진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엘커넥트 3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리안리의 엘커넥트3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안리 제품들을 모두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항목에서는 뭐 CPU라든가 램, GPU 등 각종 하드웨어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팬 펌프 RPM 항목에서는 지금 연결된 리안리의 일체형 수행 플로 제품에 대한 기능을 4번 케이블 우와. 이 LED 모드에서 레인보우 항목을 스태틱 컬러로 바꿔주고요. 전부 다 화이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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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그리고 어플라이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각 팬만 화이트 색상으로 변경이 되고요.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어플라이 하시면 이렇게 팬 LED만 항목에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그래. 개우지네.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로. 와, 선 하나하나 다 가닥가닥 이렇게 할 수 있네. 와, 존나 이쁘다 컴퓨터. 두 번째 줄은 믹싱. 그리고 세 번째는 플로어. 4000 시리즈 보니까 문어발식 케이블이던데 참 앞으로 글카 케이블 어떻게 되려고 이번에 케이블 보고 기겁했습니다. 쿨러 사이즈와 케이블 모두 정말 어마어마하다. 아, 이 좀 빡센가 봐. 야, 좀 어렵긴 하네. 근데
저도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업체에서 저렇게 안 해준다고? 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 텐데 아마 이것도 강제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추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추를 드리겠다? 예. 아마존에서 1등 먹은 컴퓨터? 아. 우와. 바로 이 PC인데요. 이 PC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안텍의 새로운 케이스 퍼포먼스 1의 커스텀 순행 빌드를 진행했습니다. 와. 이번 PC는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PC를 커스텀 순행으로 변경을 하셨는데요. 기존 PC가 HP에서 판매하는 오멘이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CPU와 그래픽카드는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3080 전용 워터블럭이 장착되었습니다. 블링블링하다. 근데 결론은 뭔지 알아 여러분들? 저런 거 보는 거는 컴퓨터 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나 보는 거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야. 맞지? 저거 씨발 LED 선 막 그 막 LED 휘황찬란하게 돌아가고 뭐 사실 그거 처음만 보고 야 존나 이쁘네. 근데 얘네도 둘 다 지금 다 LED거든? 저거보다는 못해도 저건 못지않게 나름대로 지금 LED가 뭐 RGB가 존나 흐르고 있어 지금 내 방송용 PC 자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안 쳐다보게 되지. 본체를 쳐다보고 있는 게 바보 아니야? 어떻게 보면 형 구조 자체가 또 본체가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맞아 숨겨져 있어가지고 본체가 그리고 또 내 거 PC방 마냥 모니터 뒤에 숨겨져 있어갖고 그렇게 이쁠 필요가 또 없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라 굳이. 네. 어, 내 거 근데 지금 CPU 54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맞아 이거 랄프야? 왜 이러냐? 그거 지금 순행 하나 안 돌아가잖아요 펜. 아 진짜? 네. 54도면 괜찮아요. 54도가 괜찮은 거라고? 예. 아 방송 중이니까? 예. CPU 54도면 괜찮은 건데. 아 그래요? 예. 아 그래. 온도를 왜 신경 쓰는 거야? 100도도 아니고 시봉방전하는데 아가리 닥쳐 이 개병신 멍청한 돌대가리 새끼야. 이 씨발 진돗개 컴퓨터 쓰는 새끼야. 병신 새끼야. 씨발 네가 뭐 하이엔드 컴퓨터를 써봤겠냐? 물방개 대가리 새끼야. PC방에 있는 뭐 어? 컴퓨터 정리할 때 그냥 씨발놈 75만원 주고 컴퓨터 업어와가지고 아 씨발 롤 왜 안 돼? 이 지랄하는 새끼가 나가 뒤져 이 비응신아. 진돗개 컴퓨터라고 옛날에 있었어. 그러게 나한테 욕짓거리야 씨발로마. 내장 그래픽으로 롤 돌릴 수 있냐고 지식인에 물어보는 새끼. 존내 웃기네. 오시 한번 해야겠다. 어 오늘은 오시 한번 갈겨야겠다. 코트야 청자들한테 욕하면 스트레스 푸는 것 같다. 지랄하네. 청자가 나한테 욕하면 스트레스 푸는 거지. 비영시 같은 새끼야. 내가 뭔지 욕을 하냐? 아무나 잡아다가 그냥 방송용 그냥 잔잔바리 웃음 뗄감으로 내가 쓰고 있냐? 저런 비영신. 편들 게 따로 있지. 누가 먼저 CCBB를 가리면은 항상 시청자가 먼저 나한테 쌍욕 받고 막 이 지랄하는데 나한테 지랄이야. 개 같은 새끼.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습니다.
머리 잘라야 되는데 그냥 기참에 머리 한번 좋네 길러볼까 또 예전처럼. 눈 너무 충혈됐죠. 그러니까 그러게. 근데 아까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요? 랄프가 준 그 안약이 확실히 효과가 좀 있나봐. 인공 눈물이 좀 한번 또 씻어내자 랄프야. 줘봐봐. 어 좋은데? 아까에 비해서 좀 많이 좋아졌어. 봐봐. 너가 봐도 그러지 않냐? 어 좀 괜찮았어요. 또 한번 더 씻자. 더 고기를 더 주세요. 두 방울 정도. 약간 시원하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씻어내자. 벌레가 눈 안에서 터졌어. 바이크 타다가 샤발. 너무 아팠어. 그게 어제였음. 아 강원도 갔다 왔는데 좋더라. 내일도 안 좋으면 내일은 안과 가야죠. 예, 내일 안과를 가야겠네. 아니 뭘 또 각막 손상이야. 그냥 흰자에다가 벌레가 와갖고 퍽 터졌겠지. 두 방울 말고 흘러내릴 정도, 여섯 방울 정도 하고 눈 회전하세요. 아이 캐티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F두공치님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두공치 와 51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공치님. 네, 채팅 거의 안 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는 저 뭐야 또 어떻게 매니저가 됐냐? 예? 달빛이 쟤는 왜 매니저야? 아 그 형 바이트 방송할 때 아 매니저 보라고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아 바로 아니,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빼주세요. 네 바로 싹 다 뺄게요. 어 바로 싹 다 빼주세요. 아이고 우리 재윤장이 아니요 그 결막염이 아니고 어제 그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눈이 퍽 튀겼어요. 벌레가 그래가지고 계속 눈 깜빡이면서 아 뭐지 눈에 뭐 들어온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랬었어. 그래도 렌즈 덕분에 약간 좀 그래도 많이 보호될 것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재윤장 고마워잉. 그러게 전자녀가 왜 안 나왔지? 눈병 아니라니까? 눈병 날 일이 뭐가 있어? 사람이랑 접촉을 안 하는데. 저는 옥타브가 저는 3옥타브 그래도 레까지는 전성기 시절 때는 3옥타브 레까지 냈죠. 예. 네. 손흥민 헤트트릭 넣었어? 어쩐지 오늘 시청자 수 많이 없더라. 이거 지금 저기 경기하는구만. 아하 토트넘 언제 끝남? 헤트트릭? 야 그러면은 그 케인 나가고 나서 손흥민이 오히려 케인 없을 때 더 잘한다는 말이 또 있던데 진짜 그 말이 맞나 보네. 와 존나 잘해? 아니야 근데 이거 움짤 보면은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많이 민감해. 이거 많이 민감해서 안 돼. 벌리랑 했네. 벌리 일단 카페에서 나만 볼게. 와 야무지게 넣었네. 벌리랑 1대1 상황에서 대흥민 미쳤다. 와 잘 줬네.
오 좋다. 카페 가서 보세요. 카페 지금 움짤 다 올라왔음. 아이고 우리 탱그리가. 일단 이번 주 담배 피울 때 샀어요. 고맙습니다. 탱글이 너무 고맙고. 아 손흥민 한 다섯 살만 더 어렸으면 좋았겠다. 인정. 손흥민 우리는 몇 살이지? 한 서른 되지 않아? 스물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이야? 아하 얼마 안 남았네. 한 다섯 살만 어렸으면 좋았을 텐데 맞지? 여섯 살 여섯 살만 좀 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손흥민이 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손가 새끼들이 항상 무관 딸이 하면서 맨날 손흥민 깎아내리는데. 아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챔스에서 토트넘이 우승할 확률이 좀 그치? 음바페는 나갈 거야. 음바페는 지금 자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저기 음바페는 저 레알 가거나 그럴 거야. 어 여러분들이 음바페 해봐. PSG에 계속 남아있겠어? 가야지. 지금 약간 농구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라고 있어. 마이클 조던 보다 마이클 조던의 다음 세대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 르브론 제임스 전설이야. 네,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스포츠 스타로서 더 자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이런 데서 저 콜라보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약을 이제 뭐 몇 년 동안 계약하고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정말 돈 천문학적인 액수로 막 계약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거 할 때 그 보니까는 음바페가 자기가 지금 그 벤치마킹을 한다더만. 르브론 제임스 벤치마킹을.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르브론 제임스도 마이클 조던처럼 완전 그냥 전설이 되려고 굉장히 이제 어떤 브랜드 특정 브랜드랑 이렇게 막 들어오는 일들이 있으면은 마구잡이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고급진 이미지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더만. 막 일 들어올 때 아무거나 막 해버리면 돈 많이 준다고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골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F 같은 게 들어와도 유재석 아저씨가 사나머니 CF 찍는 거 봤어? 못 봤지. 연예인들도 막 대부업 그런 거 찍고 그러면은 이미지 안 좋아지고 막 그러잖아. 어? 자기 이미지 그냥 상관없이 막 들어온 대로 막 하면은 나중에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르브론 제임스도 약간 그런 마케팅을 했어. 그거를 음바페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유튜브에서 봤어. 그래도 커리어로 보나 너무 멀었다고? 정상이는 추갈못 새끼네. 얌마 음바페는 앞으로 차기 축신이야. 차기 축신이라고.
18살 땐가 그때 저 월드컵 우승하고 뭐 미쳤더만. 차기 축신이야. 메시를 뛰어넘을지도 몰라. 그 정도의 어떤 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근데 그 잠재력이 잠재력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음바페 알기를 아주 좀 낮게 보네. 버블놀이 vs 무빙 vs 마스크걸. 아, 세 가지 본 것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더글놀이, 무빙, 마스크걸? 저는 더글놀이가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밌어. 더글놀이 재밌고, 확실히. 그 다음이 내가 봤을 때는 마스크걸. 그 다음이 무빙 같아. 아, 나 무빙 아직도 못 봤네. 일주일에 하나 올라오지 않냐? 두 개 올라옵니다. 두 개 올라와. 그치, 더글놀이는 사회적인 영향을 끼쳤지. 어, 무빙 재밌어. 볼만해. 볼만함. 누누TV 사라져서 아주 개꿀이죠. 개꽃이죠. 무빙 보고 싶어도 못 본 사람들 많죠. 뭐 어둠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그 누누TV 나왔을 때처럼 이렇게 손쉽게 검색 한 번으로 볼 수 있지 않죠.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죠. 불법으로 보려면. 개꿀이죠? 개꽃이죠? 눈티 못 쓰니까 열받죠? 빡치죠? 결제해서 봐라. 제작자들이 그 만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든지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자들이, 응, 아니죠, 소나기 TV 있죠, 다른 대안 있죠, 무슨 대안 있죠, 이러면서 반박하면서 모두가 다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모든 그 채팅창에서 굳이 얘기를 한다. 지가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를. 죽어라. 어? 결제하라고. 나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결제하라고. 진짜 이거는 찐따들은 사회적인 지능이 낮다고밖에 할 수 없어. 그 와중에 헬파티. 소나기 TV요? 소나기 TV?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 얻어가네요. 아이 씨발, 정말 왜 이렇게 창작자들, 그 저 만든 제작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아, 이게 얼굴 안에. 나 진짜 빨리 그 저기 그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돼. 인터넷은 소비 좀 해라. 소비 좀. 미쳐버리겠다 정말. 아, 진짜 여러 인간 군상들을 보네요. 아, 저는 신병은 안 봤어. 신병은 안 보고. 그러니까 그 DP 말고 군대 소재로 나온 것들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더라. 특히 신병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이 이제 그 장삐쭈님의 그 유튜브 그거긴 한데, 뭔가 솔직히 말해도 돼? 안 본 입장으로? 그, 아, 장삐쭈님 그 컨텐츠 안 본 입장으로 얘기해도 될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긴 하지만. 유치함. 안 봤는데 뭐가 유치하다는 거임? 좀 이상하게 바이럴 당했어. 나는 성윤모가 뭔지도 몰랐는데, 뭐 내가 성지합 청단 할 때도 그렇고 토콘 할 때도 뭐 찐따 새끼들이 이병 성윤모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게 뭐야 랄프야? 그랬더니 안 보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데? 신병이요. 요즘 핫하잖아요. 안 봤어. 그런 걸로 이제 약간 바이럴 당해가지고, 아, 뭔가 좀 유치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DP는 재밌었지. 난 DP2도 난 너무 좋았어.
DP는 다들 보셨겠죠? 아 근데 진짜 요즘 느끼는 게 볼 게 너무 많아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무료한 시간들을 다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OTT도 있지, 웹툰도 있지, 유튜브 무궁무진하지. 거기다 막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거기다가 또 쇼츠 있지, 릴스 있지, 인스타 있지. 와, 볼 거 천지야, 천지 진짜. 이게 인방이 약간 좀 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 아, 나 팔이 더 탄 것 같다. 아씨. 여기가 딱 장갑 라인. 아, 많이 탔다. 올해 여름에도 많이 탔네. 괜찮아, 겨울쯤 되면은 또 하얘지더라고. 오늘도 즐거운 방송해주세요. 죄송한데 오늘 공개 많아요. 공포게임 좋아하세요? 우리 홀링님? 홀링님이 여성분 같은데 공포게임을 좋아하신다. 제가 공포게임하면 진짜 무서운데 그 긴장감이 시청자들한테까지 딱 전달이 되다 보니까 저는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냥 동물적인 무서운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놀래잖아. 깜놀시키는 그런 게임들이 나오면은 막 놀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소리를 많이 질러요. 그리고 이제 보는 시청자들도 막 되게 무서워해. 그래서 공포 게임을 하면 사실 시청자 수가 그게 좀 많이 떨어져요. 예. 네. 성지 합창단은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예. 네. 그래도 공지를 좀 몇 번 띄워드리고 하다 보니까 성지 합창단 이제 일요일 날 한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안 계시네. 저번 주에는 계속 물어봤는데. 이제 일요일로 바꾸려고요. 예. 아내도 재밌게 볼 거양. 아 공포 게임을 좋아하시는데 아 내가 놀라는 모습이 더 놀랍다. 내가 놀라는 모습이 더 무섭다.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니까. 나는 다 진짜 찐님. 그 막 놀라는 척하는 건 한 번도 없었어. 나는 방송에서 뭔가 척척하고 억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귀신같이 알아봐. 나 진짜 놀라서 어마어마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아 근데 똥말이 없네요. 똥말이 없다. 아 랄프야 좀 앉아있어라. 아우 허벅지 아파. 똥 싸고 와서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의자 뜨거워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네. 약간 후하이 뜨거워요. 뜨거워. 머리 야무지게 볶았습니다. 방구는 안 끼셨어요. 방구 같은 경우에 끼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코트는 왜 운동을 안 하냐고요? 이분의 팬가입을 안 하세요? 성접성 내일입니다. 일요일로 바뀌었고요. 예,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를 띄워드렸습니다. 예. 벌써 근데 토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 그죠?
머리를 볶아가지고 좀 자연스러워지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머리 귀찮아가지고 그냥 말렸어요. 네, 그런데 9월 3일이네 벌써.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 23년도 벌써 가버리네 또. 내일 모레면 또 이제 나이도 이제 또 한 살 더 먹고요. 머리 일부러 좀 많이 볶아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머리가 좀 굵다 보니까 얇아서 그런가 굵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빨리 풀려요. 이야 다 뭐 축구 얘기밖에 없네. 예, 저는 축구를 안 보기 때문에. 게임이요? 게임 이것저것 합니다. 예, 로아도 하고요. 게덴포드도 하고요. 배그도 하고요. 롤은 안 합니다. 코트 달고 자리 바꾸는 컨텐츠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5년째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정말 노잼입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하지 말아주세요. 성냥창단 내일입니다. 예, 제발 공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발 봐주세요. 공지 뭐라고 올렸는데 안 보시면 어떡해요. 이번주는 저기 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워도 계속 듣다 보니까 노래가 괜찮더라고요. 예.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요? 캔빨입니다. 예. 캔빨이고요. 이거 하면은 이제 이거 하면 어느 정도 또 피부가 보이죠? 예. 캔빨입니다. 조명빨이고요. 피부는 여타 다른 20대 남성이랑 비슷합니다. 우디가 이제 저기 그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그거 부르신 분이죠. 최근에 또 Say I Love You를 또 리메이크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우디서 션도 안 되고 닐로 먹는다 하면서 그 과거에 왜? 사재기 네. 뭐가? 아니 성 실천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가 사재기인데? 우디?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닐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디서 촌도 안 되고 닐로 먹는 거죠. 그렇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어떤 그게 없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뭐 홍보를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뮤지션들한테 뭐 피해가 있었겠죠. 근데 뭐 내가 뮤지션도 아니고. 연합뉴스? 아 나 그거 봤어. 오늘이 지나면 연합뉴스 이거지?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9월이 시작되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연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노래하는 코트에 오늘이 지나면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빗소리와 함께 듣기 좋은 노래니까요. 노래 들으면서 날씨 정보 살펴보시죠. 현재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시면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대 150mm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비 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하셨는데요. 우선 주말까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똥 싸볼게. 예? 싸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정말요. 아우 미치겠다. 죽었다. 아무튼 오늘이 지나면 명곡이죠. 예. 아마 설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똥 또 싸다가 또 배 아파가지고 계속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있어요. 예. 방석이 뜨거워서 뒤집고 앉습니다. 예. 이 복사열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뒤집는 겁니다. 예. 아무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저는 잘 챙겨 먹다가 요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귀찮다고. 자기 전에 먹는 거, 자기 전에 먹는 거, 먹고 바로 눕는 거. 가장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 모든 걸 다 이뤄내고 계시죠, 형님께서는. 먹고 눕는 것도 이제 뭐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자주 그러거나 이제 아니면 뭐 매번 그런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죠. 예. 식품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내리라 그래가지고 내린 거고 뭐 87이게 이런 거 나오면은 되긴 해요. 누워서 먹는 거, 누워서 먹기도 하죠. 똥 싸러 가셨어요? 아, 단가가 좀 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도 좀 낮춰서 하고 싶은데 그냥 없애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가를 너무 낮춰버리면은 힘들어서 방송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책정할 때도 좀 많이 높게 한 거거든요. 그거 춤 두 번 추면은 방송 진행 불가능합니다. 저요? 저 멀쩡한데요. 저 안 피곤합니다. 멀쩡합니다. 저는. 파마요 그냥 야무지게 볶아달라 그랬어요. 풍선이 이게 맞나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오늘의 이슈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헬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똑같이요? 아 이제 안 갈 것 같아. 오 마이 갓. 아 화장실을 몇 번 가는가. 또 웃긴 게 또 그만큼 먹었더니 또 이게 또 소화가 돼갖고 똥으로 나오는 게 내 몸이 너무 신기하다. 방송 능력에 비해 별풍 너무 못 받는 것 같아서 아쉽. 그러면 다 같이 실천을 합시다. 예,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예. 아쉬우면 본인이 좀 채워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 두 개 터졌네. 두 개 터져버리네.
세 개, 네 개 터지네. 그만해라. 그만해. 아. 10개씩만 싸서 미안해 형. 아 그래 앞으로 100개씩 쏴. 비에미가 근데 되게 열심히 지금 뭐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비에마. 나갔다 들어오면 나갔다 들어오면 그 완장 사라질 텐데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네. 그만해라 비에마. 바이크 라이딩 방송 때 이제 방송 계속 볼 거라서 그 매니저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 일단 임시 방편으로 좀 준 건데 개 열심히 하노. 내가 미안할 정도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너 지금. 그만해. 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좋긴 한데 미안해서 그러지. 그만해라 그만해. 비응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응신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친구 안 데리고 왔어요? 만개 쏘는 그 친구? 비응신님은 비응신님이 저를 좋아하고 비응신님이 비응신님의 친구 예, 그분이 진짜 좀 야무지게 쏘시더만 돈 많은 친구를 데리고 와갖고 이 방송에다가 좀 투자해라 해가지고 예 데려왔었어 얼마 전에 친구를 야무졌다 그때 만 개 쏘더라 바이크 방송에 좋았다 기름값 달달하게 나왔다 성접천단은요 내일 11시에 일단 방송을 켜고 좀 소통하다가 그러고 이제 한 30-40분 내로 시작은 합니다 예. 성접창단 내일 합니다. 네, 노래가 좀 약한 것 같긴 해. 반응은 좋지 지금? 예. 프랑크는 뭐 좀 허용별 노래도 될 것 같고요. 너무 높던데 그 노래? 예. 에바야 아직까지 근데 그 세 명에서 허각 그 저 누구냐? 신용재 이만별 세 명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고. 홍보를 아끼지 않고 계속 열심히 빡세게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반응이 확 오는 것 같진 않아 그지? 예 노래가 되게 발라드판 시장이 그런 것 같아 굉장히 빡세게 홍보를 하는 거 다 떠나갖고 노래 자체가 좀 넘사급으로 좋아야 돼 근데 우리 노래 멜론이 유명인데요 형님?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내일 한 번 더 유튜브에다 커뮤에다 한 번 더 올려 그리고 오늘 저 뭐 방송 끝나고 내일 한 번 더 올리고 네 낮에 한 번 올리고 낮에 한 번 올리고 성잡창단 트로트는 없나요? 트로트는 수요층이 있을까요? 예 트로트를 누가 합니까? 조회수는 보장될 것 같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라드판도 진짜 개빡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 진짜 정말 잘 되기 힘든 세상? 어떤 업종이건 지금 핫한 뭐 그런 거 있어? 돈 막 그냥 갈코리로 막 퍼제 끼는 그런 업종이 있나? 없지 않아? 탕후루. 탕후루는 인정이야. 탕후루는 진짜 인정이야. 유튜브 MZ 따라잡게 해가지고 탕후루랑 핫한 거 그냥 이것저것 처먹으러 존나 돌아다니까 유튜브나 찍을까? 탕후루에 마라탕 먹으면 좋아요. 마라탕은 뭐 기존에 계속 먹던 거고 탕후루는 안 먹어봤어.
요즘 모든 건물 입구에 탕후루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써있던데 그게 설탕이 찐덕찐덕해가지고 그거 벗겨내려면 엄청 고생이야. 쪼그려 앉아가지고 물티슈로 계속 해야 되고 막 물 뿌려갖고 녹여야 되고 잘 녹지도 않고 끈적끈적하니까. 어. 탕후루 만들다가 응급실을 왜 감? 그거 그냥 딸기 같은 거 뭐 패션으로 칠해 그 뭐냐 샤인머스킷 같은 거 그 위에다 그냥 설탕으로 돼 있는 그 설탕 녹인 그 액체를 갖다가 뿌려갖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굳혀버리는 거잖아 그냥 아니야? 맞잖아 그거 만들다가 왜 응급실을 왜 가?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다고? 그냥 올리고당 물엿 같은 거 그냥 위에다 뿌려버리면 안 돼? 마라탕이나 탕후루 개노맛인데 누가 자꾸 바이럴하는 거임? 몰라 사람들이 좀 미쳐있어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사람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그 뭔가 그런 현상들 이해가 안 가는 현상들 뭔가 나만 공감 안 가는 그런 현상들은 뭐 시대 흐름이 그러는 거니까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존중해야지 그렇게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그런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언젠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비주류가 돼 뭔가 그렇게 됐을 때 남들이 욕할 수도 있어. 어. 가치관이 제가 건강한 이유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닌 거에 사람들이 참 화를 많이 내고 참 흥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 쓸데없이 막 그 증오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약발방이 내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진 않아. 내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 사실상 내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나를 건강하게 해줘. 내가 방송도 안 하고 안방에 불 이제 약간 수면 조명? 그런 은은한 조명 딱 켜놓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뭐 이것저것 보면서 막 문득 드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더 뭔가 좀 성장시켜주는 거지. 그런 혼자서 막 사고하는 그런 시간들? 혼자서 막 뭔가 되게 생각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곧 내 가치관이 되는 거고 곧 내 사고방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람들이 좀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책 1도 안 읽음 책은 1절 안 읽어 책은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한데 아 나는 상상력 같은 게 부족해서 그냥 글자로만은 뭔가 만족이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책이 주는 그런 힘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지 책은 많이 읽으면 좋다고 하긴 하더라 책을 선호하지 않는데 말씀을 잘하시는 아니요 절대로 이거 진짜 팩트 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가지고 이 스피치를 잘하는 거지 킥비 있나요? 킥비 드릴게요
웹툰 안 보고 책 안 읽고 영화는 좀 네 영화는 좀 보는 편. 근데 요즘 볼만한 영화도 잘 안 나오긴 하고 영화도 꽤나 관심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 한 2, 3년 만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 밖에 요즘은 안 나가면은 뭔가 좀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 영화 잘 안 본다고 하는데 꼭 챙겨볼 것도 다, 또 다 챙겨봐요. 예, 네, 올해 나온 영화. 뭐 저 뭐였냐? 내 사랑 코트 착석.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행운이가. 주이유가 다니는 단무도를 한번 다녀보는 거 어떠냐고. 그게 뭔지 뭐 기체조 뭐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몇 백만 원 썼다고 한 그 주이유도 솔직히 좀 한심스럽고 예. 할 짓거리 없을 때 거기 다닌다고 하는 것도 좀 모르겠다. 좀 존중할게요. 예. 책은 물 같은 거고 영화는 술 같은 거예요. 이동진 영화평론가님이 할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예, 닥치세요. 그거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잘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멍청한 새끼야. 어디 주워 쳐들은 것 같다가 지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바보 같은 새끼. 내가 안 봤을 것 같니? 나 오늘 좀 많이 탔나 보다. 팔도 뜨겁다. 랄프야 저거 얼음찜. 야 나 벌써 눈이 좋아지고 있다. 눈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얼음찜질 그거 좀 갖고 와라. 팔 좀 이렇게 좀 해놓자. 찜질 좀 해야겠다. 아무튼 그 말을 잘해지는 말을 잘해지고 싶다 이거는 솔직히 저도 제가 뭐 말을 내가 잘했나? 옛날에 말을 잘했나?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그 정의가 뭘까 대체? 말을 잘한다 막힘없이 술술 나오면서 임기응변에 강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피킹이 된다 뭐 이 정도가 말을 잘한다라는 거의 정의일까요? 전달력이 좋다.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아? 내가 불과 몇 년 만에 많이 바뀌었어. 내가 그래도 어떤 한 분야에는 관심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게임이 됐건 뭐 취미가 됐건 어떤 하나에 몰두를하고 내가 언제는 참 그거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좀 많이 팠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 근데 이게 내가 몇 년 뒤에 나 사람은 계속 변하잖아. 계속 변화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1년 전에는 내가 뭐 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옮겼어.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건 다른 거야. 근데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되게 잘 알고 있던 것들, 막 강박적으로라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 안 쓰다 보면 그것도 퇴화하는 것 같아. 몇 년 뒤에 내가 과거 이랬는데 까먹는 거야. 왜 그런 것도 있잖아. 영어 존나 잘했어.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게 영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미국 가서 막 15년 동안 살아. 그럼 한국어 능력이 점점 퇴화하면서 어눌해지고 나중에는 거의 말을 못하게 돼버려.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를 습득하고 있었던 것을 꾸준히 계속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능력도 퇴화하는 것 같아. 말도 마찬가지야. 정말 말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노. 뭐 결론만 갖다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잘 안 쓰다 보면은 퇴화한다고. 그러니까 말도 결국 많이 해야 느는 거다. 이런 얘기지. 씨발 좀 설명 뭐 1, 2분 더 했다고 개지랄 발광을 하네. 비용신 같은 새끼가. 시간이 얼마나 진 시간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고작 방구석에서 말하고 있는 인방이나 보면서 개새끼가. 네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냐? 결론만 갖다 얘기했으면 좋겠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꺼져 비용신아. 뭐 지금 설명 좀 했다고 아주 사람을 막 주눅들게 하려고 그러네. 그치 세 줄 요약 아니면은 글 못 읽음. 나를 까고 비아냥거리는 거에만 몰두한 새끼들 있네. 블랙 하기 전에 행동 고쳐 먹어라. 한 번은 봐줄게 내가. 하여간에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깐족거리는 거 좋아하는 새끼들 있어요. 브라지 같은 새끼들. 쓸데없는 곤약 채팅 많이 하네. 오늘 소통 많이 해줘서 그런가 곤약 채팅 많다. 슬슬 또 가지치기 들어갈 것 같으니까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